방사로서의 어떤 저희 루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명왕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빈 무대 바라보기라고 정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 MBC 방송국에서 대학가요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샤프라고 하는 그룹이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중학생이었었는데 노래가 꽤 인기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저 역시 가사를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많이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는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강의를 할때 무조건 강의장에 일찍 도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간 여유가 좀 있고 가능하면 뭐 1시간 이상, 늦어도 아무리 촉박하게 잡아도 30분 이상 여유를 두고 도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강의 일정을 촉박하게 잡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새로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는 강의 시작 전에 한 번쯤 강의장에 가서 강의실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게 정안될 경우에는 당일날 꽤나 일찍 도착을 해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강의장 실내 배치가 어떤지도 좀 보고 어떤 기자재들이 들어있는지 강의에 필요한 재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사진 방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일이라도 일단 일찌감치 가서 이제 훑어보고 그렇습니다. 강의 당일 같은 경우에는 강의장에 저는 적어도 수강생들보다는 일찍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왜? 경우에 따라서 수강생 진짜 일찍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강의장에 아무리 촉박하게 잡아도 1, 20분 이상 일찍 들어가서 보면서 이제 저 혼자서 머릿속으로다가 좀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수강생 명단이 있으면 이제 그것도 받아서 이름도 좀 미리 확인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수강생분들이 들어오시면 한분한분뭐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그렇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사를 나누고 짤막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강의가 딱 시작하고 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로 듣는 게 아니라 짤막하게나마 이야기를 나눠보는 사람의 강의를 듣는 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좀 좁혀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수강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강사한테는 되게 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수강생들하고 조금이라도 익숙해졌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짧게 나눈 대화 자체가 아무래도 강의하고 전혀 연관 없는 얘기를 하진 않을 테니까 강의의 진행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던져주기도 하고요. 수강생들이 어떤 이유로 강의를 선택했고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사실 뭐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강의 시간이 임박해서 도착할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지각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교통체증 때문에 지각하는 경우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촉박하게 도착을 한 경우 또는 지각을 한 경우에는 강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수강생과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미안한 마음에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고 시간도 모자라게 되니까 진행도 급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악의 강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의를 좀 촉박하게 잡지 않거든요. 중간에 시간 여유가 많이 남으면 차라리 어디 가서 잠깐 눈이라도 좀 붙이던가 아니면 산책이라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을 촉박하게 잡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촉박한 강의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강의실에서 가장 늦게 나갑니다. 수강생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고요. 물론 아예 안 나가고 앉아서 뭔가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나가지 않고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끝나고 나가면서 수강생분들이 강의 들을 때하고는 다르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강의할 때 어떤 부분들을 추가할지 뺄지 정리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강생들이 모두 퇴장하고 나면 저도 이제 그때서야 강의실을 나서면서 이제 불도 끄고 강의실 정리도 하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강의가 끝나면 담당자가 먼저 종강 안내하고 강사 먼저 나가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렇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 시간 강의가 그 강의실에 이어져 있다던가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여유 있게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이제 강의실 문 앞에 서서 빈 강의실 한번 둘러보고, 혹시 뭐 컴퓨터 같은 거안 꺼진 거 있는지 좀 보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불을 끄고 딱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렇게 짧은 순간 빈 강의실 둘러볼 때 뭔지 모를 애매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가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 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강의가 끝나고도 수강생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시작하기 5분 전에 딱 들어가서 강의 쫙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짐 싸들고 나가고 되거든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어떤 강사는 시작 직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강의실 빠져나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일찍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죠. 무조건 옳다 그르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또 저처럼 한다고 해서 강의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잘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훨씬 더 형편없는 경우도 많고, 정말 칼같이 시간 맞춰서 하시는 분들 중에 훨씬 더 실력 좋은 강사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마도 그거는 제가 제 성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익숙한, 그렇지 않고 시간 촉박하게 하는 게저 스스로한테 맞지 않는 그런 건것 같아요. 어쩌면 30년씩이나 강의를 했으면서도 내 강의에 대해서 어쩌면 아직 자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빈 강의실에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그나마 강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말 하죠. 왜 운동선수들이 루틴이라고 말하는 거. 어쩌면 저한테 강의실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나가려고 하는 그게 강사로서의 어떤 저희 루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한 노래 2절 가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관객은 열띤 연기를 보고 때론 울고 웃으며 자신이 주인공이 된듯 착각도 하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이게 이제 노래 2절 가사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딱이 노래와 가사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대의 마침표는 내가 불을 끄고 강의실 문딱 닫으면서 끝이 나는 거죠. 빈 강의실에 가장 먼저 들어설 때의 적막감은 저한테 자 이제 뭔가 잘해보자 라고 하는 무언의 인사를 건네는 느낌, 마지막에 이제 딸깍소리를 내면서 문을 닫을 때의 느낌은 그래 수고했어 라고 하는 인사를 건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강의를 끝내고 문을 딸깍 닫으면서 콧등이 찡해지거나 이렇게 뭔가 좀 울컥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좀 약간 쓸쓸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때도 있고요. 물론 뭐 개운하게 아주 잘 마무리했다는 느낌도 홀가분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감정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라도 이제 저는 제가 시험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문 닫히는 딸깍 소리가 마침표가 찍히는 거고요.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는 강의 한 편의 무대가 끝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명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